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3월 29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37장 하시겠습니다. 337장 찬송, 예전 찬송가는 363장이고요.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61페이지고요.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계속해서 사순절 영적 훈련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순절은 교회력에 있어 영적 훈련을 위해 가장 좋은 기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영적 훈련은 어떨까요? 로마 카톨릭 교인들이 하는 영적 훈련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고 그들의 전통 중에 하나는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제의 수요일 Ash Wednesday 그리고 사순절의 종료를 알리는 성금요일 Good Friday 이 두 날에 고기를 일절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그때 그들은 오직 생선만을 섭취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생선튀김, 휘쉬앤칩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그런 훈련이죠. 생선을 먹는 이유는 물고기가 바로 예수님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투스인데 익투스 그 단어는 예수스 크리스투스 Theophios Soter,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의 약자입니다. 그 각 헬라어 단어의 첫 알파벳을 모아보니까 Ictus, 즉 물고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 예배당 건물에는 물고기가 이렇게 새겨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물고기는 주후 한 4세기경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십자가로 대체되었죠. 물론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순절에 어떤 특별한 음식을 권하거나 제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단은 주로 성금요일에 금식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아무런 음식물, 아무런 물을 섭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환을 기념하고 그 순환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금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분이 성금요일 온 종일 아니면 적어도 해질 때까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힌 때가 바로 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금요일에 금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사순절은 어떤 것을 포기하거나 내려놓는 그런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음식이 될 수도 있고 고기 아니면 스크린 타임, 뭐 TV, 인터넷, 스마트폰 또는 특별한 애호식품, 뭐 커피, 술 또는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그런 달콤한 음식일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절제와 금욕, 자기 부정은 사순절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포기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나는 과연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담임 목사가 은퇴해서 공석이었던 어느 시골 교회에 임시 설교자로 어느 젊은 목사가 임명받았습니다. 주일마다 어느 연로하신 분이 그 젊은 목사에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잘 지셨습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아리송해서 젊은 목사는 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잘 지셨습니까? 그러니까 잘 지냈다고라는 생각으로 아마 지셨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이상한 질문을 받다 보니 그 인사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 부인에게 한번 물었습니다. 아, 우리 바깥 양반은 그냥 목사님이 십자가를 잘 지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그 멍에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싶은 거죠.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매일 짊어져야 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구체적으로 십자가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 십자가에 대해 오해하는 분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부닥치는 어려움, 그 어려움은 절대로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장이란 무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아니면 부모로서의 의무, 예를 들어서 자식이 속을 썩이면 그거 다 수습하는 것, 아니면 자녀로서의 의무, 즉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 뭐 아니면은 지병이나 급성 질환 같은 것을 십자가와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안하지만 인생의 그런 고난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조건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런 명예를 다 한두 개씩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멍에를 안고 사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 삶의 무게는 특별히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입니다. 보편적인 인간의 조건이죠. 오늘도 잘 지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가리키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갑자기 닥쳐온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잡아 움켜주는 그런 십자가, 그런 고난을 의미합니다. 즉, 타인, 내 것이 아닌 타인의 멍에를 함께 짊어지는 것, 함께 나누는 것이 참된 십자가입니다. 내가 가진 인생의 문제를 좀 뒤로 하고 내려놓고 다른 이의 고통, 근심, 걱정, 불안함에 동참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참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십자가라는 표현보다는 자기 플러스 남의 십자가, 이것이 바로 십자가이죠. 여러분의 삶의 문제, 여러분이 직면한 고난과 역경, 비록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그런 것을 자신의 십자가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이유가 전혀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럼 비슷한 상황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고향 나사렛에 잠시 들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다른 이들을 가르치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그 소문이 널리 퍼졌기에 회중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기적이 아니라 가르침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예사롭지 않게 들렸던 것이죠.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았던 그들에게 그런 지혜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예수는 그 동네 출신 시골뜨기 노총각일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안식일에 보여주는 강력하고 자신감 있고 뛰어난 가르침이 도저히 나올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수는 자신들이 알던 예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였기에 오늘 본문 3절은 그들이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그런 불신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마가는 말합니다. 기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는 쌍방향이라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대목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 능력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이 필수인데 마을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전혀 체험할 수, 예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소수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도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배척과 그리고 무시를 경험했기에 자신도 똑같이 고향 사람들을 배척하고 무시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시지 않으셨던 것이죠. 악을 선으로 갚으셨던 것이죠. 이 사건만을 놓고 보면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뭐 한 두세 시간 동안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을 거로 추정합니다. 땡. 실제로 예수님의 생애 그 자체는 십자가였습니다. 그의 공생애 자체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때문에 항상 오해받고 비난받고 배척받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짊어진 멍에만 관심이 있었고 자신이 죽겠다는 소리만 늘어놓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오직 십자가라는 멍에만 집중하시고 그리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멍에가 아니라 십자가라는 멍에를 짊어진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멍에는 너무나 무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된 십자가는 이타적이고 그리고 자기 부정적이고 미련한 것, 어떻게 보면 오지랖과 같이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가끔 어떤 선한 사마리아인이 고소당하는 정말 적반하장의 경우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십자가와 더불어 우리 신앙인들이 갖는 또 다른 편견, 오해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멍에와 그리고 짐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멍에와 짐을 혼동하는 것.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십자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 필수사항입니다. 필수사항. 그러나 인생의 짐은 선택사항입니다. 짊어져도 되고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임무를 그들에게 맡기십니다. 또한 그들에게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거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게 맞겠죠. 왜? 마가복음 저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냥 벌거벗은 채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 한 개, 그리고 지금 신은 신발 한 켤레, 그리고 지금 입은 옷만큼은 착용할 수 있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TSA, 미국 교통안전국의 금지 물품 목록과 같은 것을 제자들에게 제시하십니다. 그러니까 간식, 배낭, 그리고 허리띠에 돈 일체 소지하지 말라. 금지 목록이다. 여러분 이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아예 지팡이나 신발에 대한 언급조차 없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도보로 여행하는 이에게 지팡이와 신발은 필수 목록인 것을 감안한다면 예수님께서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꼼꼼하게 소지할 목록 그리고 소지하지 말아야 할 목록 이렇게 지시를 내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짐, 많은 준비물은 제자들의 선교사역 그 자체에 지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사람들의 환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즉 제자들이 여행하는 방식, 그리고 그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환대 또한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의 증거라는 의미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비행기를 타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아무런 그러니까 수화물을, 무거운 수화물을 챙기지 말고 오직 캐리언, 조그만 짐 한 개만을 가지고 탑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내선을 타면, 도메스틱 플라이트 타면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시간과 돈이 절약됩니다. 그러나 한국 행과 같은 국제선, 국제선을 탈 때는 수화물 두 개, 아주 큰 수화물 두 개, 50파운드 될 때까지 그냥 아주 가득 채우죠. 부는 한 개인의 결과물이 아니다. 부는 공동체가 합심하여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다. 어떤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가 한 말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대표 주자이자 미국 성공신화의 최고봉인 앤드루 카네기가 남긴 명언입니다. 알다시피 카네기가 세운 철강회사 US Steel은 지금으로 따지면 뭐 아마존이나 테슬라와 같은 최고의 주가를 올리는 회사였습니다. 엄청난 부를 축적한 카네기는 또한 유명한 대표적인 최고의 자선사업가로도 또한 알려져 있었죠. 중년이 된 카네기는 자신이 일군 그 산업제국의 회장직에서 물러나서 기부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전역에, 그리고 또한 뭐 심지어 세계에 퍼져있는 그 카네기 도서관들, 그리고 또한 카네기 예술장학재단, 카네기 멜런 대학이 바로 카네기의 기부에서 가능할 수 있었던, 시작된, 비롯된 기관들입니다.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통장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는 것처럼 치욕적인 인생은 없다라는 그의 또 다른 명언처럼 카네기는 말 그대로 짐을 적게 가지고 트래블 라이트죠. 트래블 라이트. 인생 여정을 보낸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물질, 만만, 돈. 물론 예수님의 제자에게 부담스러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알겠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내가 아니라 선교사들과 같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이다. 예수님께서 가볍게 여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선교 여행이 어떤 럭셔리 트래블, 초호화 여행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다. 마찬가지로 선교사들은 선교지 사람들의 생활 수준에 맞춰 검소한 삶을 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매 주일마다 여러분은 예배가 끝난 후에 세상으로 나갑니다. 즉 예수님은 여러분을 어떤 미션, 어떤 임무를 맡기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미셔너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다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가볍게 여행하라라는 명령을 추가로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최소한의 것, 아니 거의 아무것도 소지하지 않고 이 세상 속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자신과 더불어 우리가 평상시에 가지고 다니는 짐, 뭐 그것이 어떤 핸드백이든 아니면 백팩이든 배낭이든 아니면 무거운 여행가방이든 어떤 짐을 매주 가지고 우리는 여정을 계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짐 또는 가방이라는 의미를 축소적으로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 아니면 세상적인 미련이나 욕망과 같은 것이 있겠죠. 그러나 그 짐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확대한다면, 넓게 본다면 우리 마음속 짐, 정신적 짐, 감정적 응어리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나 안 좋은 추억, 그 상처, 그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도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요인이기도 하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죄책감, 뭐 후회,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나 학대,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라는 그런 이해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소는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부적절한 행동, 실수를 부적절한 시점, 안 좋은 시점에 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책임감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대부분 사람은 나는 정상이다, 나는 인생 여정을 가볍게 하고 나는 나름대로 어떤 심플한 삶을 살다고 자부하지만 실제로 자신도 모르게 질질 끌고 다니는 짐이 한 보따리인 경우가 대수입니다. 때로는 그런 짐을 스스로 내려놓지 못해 전문적인 도움,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그런 짐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에 그 짐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그 짐을 내려놓기가 싫습니다. 그 짐을 내려놓는다 하여도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몇 가지의 힌트를 제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여행하라고 하시지만 그렇다고 완전 빈털터리로 여행하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연약함, 자신들의 상처, 편견을 짊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영혼이라도 제자들은 여전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깨어진 그릇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망가진 인생을 고쳐 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둘째, 비록 거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여정을 떠날지라도 제자들의 뒤를 봐주시는 전능하신 치유자 예수님이 여전히 계시다는 그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러 하십니다. 연약한 것은 헬라어로 아스테네이아인데 이 단어는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연약함을 동시에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런 종류의 문제, 이런 짐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은 어떤 용서 아니면 보약과 같은 특별한 처방이 아니라 신유, divine healing, 즉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의 감정적 기복이나 인격적 결함, 욱하는 거거나 아니면 그냥 때에 따라서 그냥 말실수하는 사람들, 그런 것을 그냥 마냥 죄의 문제로 치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 다 교만의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자신의 약점, 자신의 컴플렉스를 감추기 위해 강한 척, 잘난 척, 아는 척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죄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늘 고개 숙이고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신이 과거에 지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회개해야 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린 시절에 엄격하고 비판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 아니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과 같은 그런 설교를 너무 많이 듣고 자랐으면 항상 죄책감에, 불안감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상순에서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즉 생계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다 채워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신앙인들은 생계에 대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또한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그냥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셨지 근심 걱정이 죄라고 단언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인간이기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신경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계에 대해 아무런 신경 쓰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경우는 아주 부자가 아니면 정신적으로 좀 문제 있는 사람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근심은 죄라기보다 그냥 경제적 짐, 경제적 부담입니다. 보다시피 경제적, 정신적, 그리고 감정적 짐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영향을 받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볍게 여행하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기 합리화나 핑계를 좀 줄이고 좀 밀어놓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거나 계속 실족하게 만드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세요. 동시에 불화의 대상 또는 불화의 원인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상대하고 그 관계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화해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놔둘 것인가, 아니면 다 털어버리고 갈 것인지 확실하게 노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내가 누구인지와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숙고가 필요하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해야 합니다. 마음의 짐, 응어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손에 꼭 쥐고 있을수록, 품에 꼭 안고 있을수록 십자가를 잡을 수 있는 손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을 살 수 없는 노릇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짐을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너무 큰 트라우마, 컴플렉스, 뭐 정신적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외부적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논하는 것이 치유를 향한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다윗은 정말 그 끔찍한 죄를 범한 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향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았습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자신이 도저히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다는, 되돌릴 수 없다는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인식하고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의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감추고 집착하더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 문제를 당연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가지고 나아가 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다 알고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전에 헐 다 알고 계셨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문제를 먼저 미리 해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요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해결할 수 있다거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 해답을 벌써 알고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다 해결하셨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의 짐을 다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는가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도해보세요. 당연히 한 번에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 시도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언제든지 아무 때나 어느 곳에든지 접수하는 분이십니다. 기독교 저자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뒤에 남기고 가는 것보다 앞에 훨씬 더 좋은 것들이 있다. 신앙 여정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목적지는 결승선은 정말 고생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달프고 짜증나고 힘든 그런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겁게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비법을 예수님은 오늘 저녁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여행하라.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는 비록 무거울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지는 멍에이기에 그 멍에는 늘 가볍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마가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기간임을 고백합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기간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두 손에 가득한 짐을 움켜쥐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물질적인 짐, 정신적 짐, 감정적 짐은 신앙 여정의 큰 장애물인데 우리는 오히려 더욱 그것에 집착했음을 고백합니다. 너무 집착해서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십자가라는 멍에는 내팽개치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주저앉고 실패할 때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부으셔서 우리의 참된 자아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혹 과거의 망력에 사로잡혀서 고통받는 이가 있다면 신유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케 되는 역사를 맛보게 하옵소서. 또한 지치고 근심할 때마다 성령을 부어주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항상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고 찬양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벌써 돌아오는 주일이 종려 주일이네요. 예, 이제 우리 사순절 여정도 거의 끝으로 치닫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 더 힘내시고 그리고 박차를 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